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테크를 얘기할 겁니다. 개인 재무 관리. 자, 우리 오늘도 똑같이 이걸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래로 여러분들이 보내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연금으로 따지면 세 개가 있어요. 뭡니까? 1번이 국민연금이 있어요. 2번이 퇴직연금이 있고 3번이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연금인데 국민연금은 강제예요. 퇴직도 보통 강제죠. 이것도 뭐 그냥 갑니다.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되죠. 수익률 때문에. 여기는 진짜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여기는 내가 수익률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건 개인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개는 다 내 지금 현금 흐름을 미래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모두 다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의 전체 수익률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심지어 혜택이 제일 세요. 사회적 부조라는 게 들어와서 더 많이 받아요. 왜 많이 받습니까? 노후에 그걸 챙기라는 것과 비슷해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전부 다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엄청 낮은 세금, 지금 당장 세금도 깎아주죠. 왜? 하라고.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보통 얼마 기대해요? 국민연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와 좋다! 월급 500 가정하겠습니다. 30에서 50세까지 평균 월급 500. 50세 퇴직입니다. 20년 넣었어요. 뭐 길면 30년?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넣는 분들 20년 못 넣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라고 그러죠? 평균 소득의 40%를 대체하니까 나는 200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십니까? 40년 넣어야 200 줍니다. 최소 40년. 근데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20년 못 넣어요. 꿈이죠? 100 받으면 잘 받은 겁니다. 그거밖에 못 받아요? 자네 얼마 넣었다고 그거 이거 돈 더 준 거예요. 국민연금은 뭐 그냥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받는지 안 생각. 국민연금으로 200 받는 사람이 어디 잘 없어요. 한 100 언저리 받습니다. 100 못 받는 분도 있고 물론 이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 이것도 못 받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 500이니까 내 현금으로 얼마를 여기다 맞춰야 돼요? 대충 목표는 200에서 250 사이가 되겠죠. 그것도 이거 65세입니다. 50에서 65세 사이는 빈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줘요. 장수하면 됩니다. 200살 사세요. 자, 그럼 퇴직금 얼마 기대합니까? 근데 이때까지 빼먹었으면 어떡해요? 중간정산을 해가지고 중간정산해서 유럽여행 갔다 오신 분 계시죠? 퇴직금 어떻게 됐습니까? 누나 오늘부터 30살 해. 얘기를 해줬어야지. 해주고 있잖아 지금.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퇴직금으로 계산해보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지막 내가 은퇴할 때 연봉에 너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대충 한 20년 근속해서 한 지금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자, 2억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월 평균 한 100만 원을 받는다. 한 19년 정도, 18년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죠? 뒤는 우리 40년에서 50년입니다. 60세, 65세, 70세 이때부터 받아야 현금이 맞는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두 개가 일반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부족해요. 100 가까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50에서 60보다 비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가 채워 넣으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를 목표로 태야 될까요? 100만 원 들어가야겠네요, 월에. 그쵸. 이 뒤에 100이라는 현금 흐름을 내가 추가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을 40년... 한 달에 100만 원을 40년 동안 받겠다는 계획을 완수해야 그래도 사실 좀 부족하긴 합니다. 50에서 60%는 그래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을 조금 하면서 부족한 분을 채운다고 치고 나중에 65세 넘어서는 이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 하면은 250이잖아요. 현금 흐름이 됐죠? 대충! 그럼 최소한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월에 1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지금 월에 100을 넣어야 됩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내 월급이 300인데 100을 넣으라는 거야? 저 사람 미친놈이야!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폭리가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아주 유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금리가 높아요. 개꿀이에요. 옛날에 이거 계산하면 답도 없었어요. 금리가 1%대.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개인연금 가서 금리 보시면은 막 5%, 6% 상품들 꽤 있어요. 그러면 5% 기준이라고 칩시다. 수익률 5%. 5%짜리 뭐 개인연금을 한다. 20년 넣는다. 30세인 나. 한 달에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100 나누기 3? 80만 원? 역산을 하면 돼요. 대충 30에서 40만 원 넣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안 많은데? 생각보다 안 많죠. 여기 개인연금을 20년 납입할 걸 생각을 하고 수익률이 좀 더 높으면 뭐 6% 이렇게 가면 30만대로 가고 5%로 가면 한 40만대로 가고 기간이 조금 더 줄을 수 있으니까 40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 정도를 월에 내 수익을 미래로 30살부터 50살까지 보내놓기 시작하면 은 월에 100 정도의 현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안 하죠. 왜 안 하지? 운동 좋은 거 다 아는데 안 하죠. 기름진 거 먹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매일 운동해라. 유산소 좋다. 가끔 근력 운동해라. 누가 몰라. 다 알지? 월 30, 40, 야 별거 아닌데? 안 되죠?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봄에는 겨울이 안 보이거든. 그럼 지금 도토리 한두 개 넣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까먹어요. 근데 가을에 떠올라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제일 여러분들의 무기가 시간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다 흘려보내면 엄청 넣어야 돼요. 100만 원 받으려고 100만 원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80 넣어야 되고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죠. 이런 연금들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걸 징검다리라고 합니다. 50에서 65세. 징검다리를 이걸로 채우면서 그리고 그때도 추가적인 수입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다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넣을 수 있다. 그럼 나중에 120, 130, 140, 150만 원의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산수잖아요, 산수. 근데 그걸 잘 안 하죠. 질문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얘기네요? 만약에 30살이 훌쩍 넘은 연배 어떤 분이 계시다고 근데 늦었잖아요. 지금 몇 N년이 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만큼 더 돈을 추가로 더 넣어야 돼요. 더 넣을 수 있으면 좋죠. 50만 원, 60만 원 넣을 수 있으면 좋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내 수입상에 너무 부담된다면 단 10만 원이라도, 단 20만 원이라도, 단 30만 원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 와, 정말 좋은 얘기. 와, 강연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나오면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맥주 한 잔? 콜? 콜? 다 까먹어! 귀찮거든. 다 알지만 귀찮다. 또 다 알지만 번거롭다. 좀 이따 해야지. 40입니다. 그분께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분들 있어요. 형은 왜 맨날 연금만 얘기하냐? 내 개인 투자로 하면 되지, 재산 불려서. 연금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30년 뒤로 보낸다는 가정 하에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게 그쪽에서 그래요. 공식적으로 뭐 연금이나 세제 혜택, 비과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20년, 30년 뒤로 보낼 거면 거기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 하지만 거기서 두면 20년, 30년 뒤에 빼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난 내 계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 빼죠. 쓴단 말이야. 여행을 가요, 그걸로. 중간 정산을 해서 뭐 갑자기 제가 플렉스 했어요, 뭐 이러고. 그러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겨울을 위해서 어디 도토리 쟁겨놨더니 배가 좀 고픈데? 이런데 하나만 물게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리하니까 거기가. 내가 투자를 통해서 이거 극복을 하겠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은 전체 재산의 기준금리 플러스 2%포인트 정도는 가야 됩니다. 전체 재산의 최소 5%, 6%, 7%가 매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에 은행 금리 4%입니다. 1%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그 돈은 막 전세에 거기 묶여 있고, 어디에 묶여 있고, 사실은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월세를 내고 사는 겁니다. 그 월세를 감안하더라도 5%, 6%가 늘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뭐 저축을 하든지, 뭐 그만큼 뭐 투자금을 내든지, 그만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걸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저는 항상 자산배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수익률 조금 올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주식 투자가 너무 잘하고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거기서 주식 투자하면 됩니다. 개인연금, 여기 ETF, 뭐 주식형 펀드. 근데 거기서 정하면 돼. 나 이 주식 펀드 하고 싶어요. 오늘 ETF로 연금저축펀드로 니케이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 돈이 삭제되던데요. 자네는 항상 그 고점에서 사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삭제된 효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언제 끊을 거예요? 아, 어차피 몇십 년 기다려야 돼요. 20년 뒤에 끊을 거예요. 와, 내가 들어가자마자 니케이가 4% 올랐어요. So what? 5% 빠졌어요. So what? 그래서 여기 있는 자금들은 뭐 파생상품 아니면 암호화폐 이런 거 못합니다. 20년 뒤, 30년 뒤에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걸 생각해야지 도박할 순 없잖아. 아, 나는 그래도 거기는 좀 말고 딴 거 없습니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자산 형성 계좌! 자산 형성 시스템! 뭐가 있어요? 응? 업비트? 업비트가 들어보셨잖아요, 혜택 있는 거. ISA 들어봤어. 축하쌤에서 배웠어요. 이게 나오거든요. 네? 다른 거 아닐 거예요. IS 계좌가 뭐예요? 이젠 다 아시죠? 국민계좌니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국민들 자산 형성 하라고. 이걸 만들면 뭐가 좋아요? 뭐 비과세, 뭐 분리과세 이런 혜택들이 있죠. 물론 지나치게 단타로 추정하는 우리 니모, 양 이런 분들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의무 보유 기간이 있어요.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3년입니다. 근데 3년 전에 빼도 돼요. 페널티는 없어요. 다만 혜택을 못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식 계좌하고 똑같은데 3년을 내면 혜택을 받고 3년을 못 내면 그냥 일반 주식 계좌인 거예요. 일본도 있어요, 이거. 앞에 N을 붙이죠. 니사라고 불러요. 혜택 크게 늘리고 한도 크게 늘려서 일본 주식 팍 올라갔잖아요. 재미를 봤어요. 그럼요. 이런 거는 국내 또 자산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그게 있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ETF나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가 돼요. 근데 거기 있는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어. 해외 주식을 직접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꼭 국내 주식 안 사도 되죠? 에코통화 세외 주식하면 됩니다. 국내 주식을 싫어하시나요? 저런! 좋아해야지 말이야. 자산 형성은커녕 삭제가 돼서. 그래서 일본이 이거에 재미를 봤어요. 니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4년 올해 엄청 강화했죠. 우리의 ISA 계좌도. 엄청 강화했어요. 전 더 강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비판도가 옛날에 2000이었는데 1년에 4000으로 늘렸어요. 두 배로 늘렸고 이자소득을 받으면 옛날에 200만 원까지 세금 안 냈어요. 뭐 배당 받거나 했을 때 지금 400 됐습니다.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또 비과세 한 대를 넘으면 분리과세 해줘요. 분리과세가 왜 좋은지는 소득이 좀 오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강화됐고 이 규모도 커졌죠. 이게 사실 누구를 위한 뭐 어떤 증권사, 어떤 뭐 은행, 뭐 금융사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귀찮지만 유리하죠. 오늘 해야겠다. 오늘 당장 개설해야 돼. 이거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나온 지가 언젠데. 야, 오늘 저녁 뭐 먹냐? 맥주 한 잔? 맥주 한 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재테크 얘기는 언제예요? 이게 재테크예요. 아, 재테크 기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언제? 자네는 테크닉을 말하는 거지. 사요? 팔아.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 그게 더 재밌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테크가 아니라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 테크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매니지먼트가 훨씬 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수익률 30% 기억해봐야 300만 원 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산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3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죠. 2천만 원, 3천만 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게 오르고 그래야 옆에 따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얼마죠? 12억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위해서 10억. 10억. 감정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 10억 하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5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나가면 있는 만만돌이 그 아파트 5억. 저 1년에 얼마 오릅니까? 0.1? 0.1이라니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얼만데 은행에다 넣어도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아파트가 3% 그냥 3%가 칩시다. 3% 오르면 1년에 얼마 오릅니까? 5억에 3%? 1500이에요. 여러분의 전체 자산에 1500이 늘지 않았다면 갭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아파트를 사야 되나? 돈 있어요? 아니요. 있어? 5억 있어? 아파트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냥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아파트도 일종의 자산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기 때문에 어떤 거 오르고 어떤 거 내리고 할 수 있죠. 평균적으로 5억짜리가 1년에 1,500만 원 정도의 어쨌건 현금 표시는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금 표시 자산의 1,500, 2억 기준으로 7%네요. 1,500을 만약에 못 늘렸다. 실패. 실패는 아니죠. 뒤로 간 거죠. 갭이 벌어지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식은 안 할 수도 있고 아파트는 안 살 수도 있지만 투자는 해야 된다. 아니면 내 자산 매니지먼트는 해야 된다. 내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갭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된다. 예금이 됐건 주식이 됐건 펀드가 됐건 ETF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다 좋지만 사회는 달리고 있고 돈의 가치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하락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따라가려면은 내 전체 자산의 수익률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올라타는 거죠. 항상 투자를 하고 자본이나 자산을 소유하고 거길로 인한 수익률이 내 자산 증식에 또 도움이 돼야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개인 수입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근로소득. 이걸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신경 안 쓰고.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완전 발을 빼겠는 건 물론 돈을 벌 땐 상관없어요. 옆에 좀 벌어져도 나는 내 라이프 만족한다. 좀 벌어지면 어떠냐. 내 삶은 내 삶이지. 이런 마인드면 전혀 상관없어. 그렇지 않고 상대적인 걸 중요시하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개인 소득으로 웬만하면 힘듭니다.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연예인들 재무 상담도 많이 해봤고.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다음 시간 주제예요. 소득으로 이 자산 가격 상승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압도적인 소득이어야 됩니다. 연봉 1억으로는 안 돼요. 안타깝게 안 됩니다. 연봉 5억 얼마나 오랜 기간 받냐에 따라 다른데 5억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눈이 높거든. 우리 딴에는 만족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이유가 있어요. 5억이면은 압도적이란 말이야. 10배를 벌었어요. 10배를.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산 가격이 달리는 건 무섭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따라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풍요로운 노후, 안락한 삶 이런 거를 살 수 있겠죠. 진짜 재테크를 한다 그러니까 테크닉을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 니니양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면서 이것은 재테크 시간인가 도덕 시간인가 나를 까는 시간인가 뭐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근데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 전체 자산을 생각했을 때 주식은 플러스였는데 1년 수익을 생각해보니까 뒤로 가고 있어요. 재테크라는 게 표현이 테크가 들어가서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될까? 무슨 테크닉이 있지? 쿠폰 500원 아꼈네? 뭐 천하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 100년 사는데 앞으로 70년 남았는데 60년 남았는데 그 매니지먼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야 쉽다. 금방이네 금방. 내가 표정들이 왜 그래. 쉽잖아. 그럼 늦은 건 아니죠? 늦은 건 아니죠. 늦은 건 없어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거짓말 아니라 60대도 하세요. 나 70대 받겠다고. 60세 때 아직 일하고 있을 때 10년 뒤 어떻게 이것도 다 플랜 짜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늦은 건 없어요. 다만 늦게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조금 더 힘든 것뿐이죠. 그때는 정말 아껴서 내가 버는 거에 많은 걸 넣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빠르다면 뭐 30, 더 빠르다면 뭐 25, 40 이 정도만 준비를 해도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일 뿐입니다. 늦은 거는 없다. 그러면 짠테크를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맥심 좀 가져가고 과자 좀 가져가도 이거는 짠테크도 물론 좋죠. 근데 짠테크하고는 약간 또 결이 달라요. 그건 짤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다만 내가 그걸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성실하게 그걸 이행해 나가느냐의 문제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안 마시고 아끼고 아껴서 더 많이 넣으면 더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경을 쓰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랑 똑같아요. 꼭 그 뭐 동물 키우거나 식물 키울 때 좋은 케이지, 좋은 음식, 그러니까 좋은 사료, 무주기적 이런 거 다 사놔. 근데 관리를 안 해. 그럼 망짱 꽝이에요. 그냥 평상시 노모랑 관심을 주고 물 갈아주고 그때그때 청소해주고 적당한 사료 주면 무난하게 간대. 그걸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서 오늘 100원 나왔어요. 이거 놓치면 내가 재테크를 못하는 건데 토스로 맨날 10원씩 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30년 달려야 되니까 관심, 계획, 실행.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실행을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실행해야지. 돈 많이 벌면 실행해야지. 제가 장담하는데 여유로울 때 돈 많이 벌 때 안 옵니다. 1억을 벌어도 여유로울 것 같죠? 그때 되면 안 여유로워요.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2억을 벌면 2억의 이유가 있고 3억을 벌면 3억의 이유가 있어요. 돈 왕창 벌면은 그때 왕창 해야지. 돈 왕창 벌면 그거 신경 안 써요. 연 10억 번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때 필요 없어서 신경 안 쓰고 이쪽은 돈을 적게 벌어서 신경 안 써. 그래서 다 신경 안 써. 관심과 실행. 그게 진정한 테크입니다. 테크. 끝! 사령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